한 평수로는 3.7평? 그 정도 되네요. 4평 조금 안 돼요. 4평 조금 안 되고, 오늘 비가 와서 그런데, 여기 앞에가, 뭐 건물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. 아파트에 있어서 채광은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좀 그렇고. 옵션은 다 있고, 가격이 천에 30이에요. 지상층 천에 30이고, 관리비 5만 원인데, 전기세만 따로인데, 그러니까 전기, 난방 따로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난방을 전기로 하는 거예요. 전기는 가스 난방이 아니고 전기 난방. 그래서 뭐 전기로 난방하는 거랑 다른 집 전기 가스 별도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. 관리비는 5만 원, 천에 30에 5만 원에 지상층에 이 정도면 근데 괜찮아요.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고. 아니요, 그냥 방 봐야 나 얼굴 다 모자이크 처리할 테니까 이미 다 거의 80 가까이, 이미 다80 가까이 되고. 옷장까지가 3m 80 정도. 옷장까지가 3m 80 정도니까 3.7평 정도. 이 정도. 그냥 화장실에 창문 있고.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게 반지하에 천에 30이었는데 여기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깎았어요. 가격 대비해선 좋죠. 보증금 500도 되고, 최대 아마 1000까지. 500에 35, 1000에 30에 관리비 5만 원. 네, 난방하고 전기 따로. 근데 난방이 도시가스가 아니고 가스 난방. 가스 난방이 더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, 방이 작아서 뭐큰 차이는 안날것 같아요.